자, 여러분, 영동 2동 3동 망포 1동 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임희경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영풍에 위치한 수원시 자원해수시설의 이전 및 간접 영향권 확대 등에 대한 수원시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 자원해수시설은 300톤 이기, 총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2000년 4월 최초 가동을 시작하여 내부 연한이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영통에서 가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자원해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반경 2km 이내에 약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초등고등학교 20여 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현재의 소각장 주변 여건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가동대안을 현저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영통지구 주변은 흥덕지구, 서천지구, 망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고 자원해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소각장 물질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주민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해수시설 이전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자원해수시설 이전 등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책임을 처리 여건에서 자원해수시설 대보수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분담할 수 있는 대체시설 설치부지가 없어서 그동안 영통에 방치한 것인가요? 분명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통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우리 시 외곽 지역에 영통 자원해수시설 소각 용량을 분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와 환경기초시설 직접화 단지 조성 그리고 인접 지자체와 함께 광역자원해수시설 설치 방안 모색 및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간접 영향권 확대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 자원해수시설의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원해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간접 영향권 지역에 거주 주민들로만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300m 밖의 영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에 대해 이런 것들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 등 관련법에 의한 규정의 제정을 요구하여 간접 영향권을 영통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자원해수 시설 운영에 관심 있는 영통 지역 주민 누구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 영향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상, 건강상, 영양조사에 주민 참여를 요청합니다. 현재 자원해수 시설 환경상, 건강상 영양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통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영통 지역 주민들이 자원해수 시설을 더 이상 불신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년 이상 영통 지역 주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는 수원시 전체 생활 책임을 소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자원해수 시설 이전 등을 위한 수원시 적극적인 노력과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